시흥 지역에서 극장과 교회 등으로 사용했던 오래된 건물이 미술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오랜 기간 별다른 쓰임새 없던 장소를 시흥시가 매입해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든 건데요.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허름한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한 미술관. 낡은 건물 외경과 달리 3층 내부로 들어가자 도화지 같은 깔끔한 배경이 방문객을 반깁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전시관에서는 지역 작가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파란색의 청명한 그릇부터 시흥시의 명소를 그린 풍경화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주민들이 속속 모여 작품을 감상하기 바쁩니다. 최근 문을 연 시흥시 복합문화공간 솔내 아트센터입니다. 30여 년 전 극장으로 쓰이다 폐업한 이후 별다른 쓰임새 없이 방치되자 시흥시가 매입해 주민들의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대야와 은행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유일한 문화예술 향유의 장소입니다. 이 대학권 쪽 전시장이 굉장히 시급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시흥이 극장이 이렇게 미술관며 공연장 이렇게 겸해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대학권 쪽 주민들한테도 이제 볼거리 제공이 되지 않나. 그런 점에서는 협소하지만 이러한 공간이 잘 활용돼서. 시흥시는 일대에서 진행 중인 소래산 첫마을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민을 위한 특별한 장소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각종 전시회와 공연 등을 기획해 문화예술에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복합문화 공간을 이제 거점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기획 프로그램 홍보를 통해서 좀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방치된 건물을 활용해 만든 주민 복합문화공간. 시흥시는 앞으로도 구도심 일대에 여러 장소를 물색하고 해당 사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